자, 보기만 하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2020년의 K-컬처 뉴스를 예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반가운 뉴스를 영상으로 제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정말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K-컬처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여가시대의 우먼 파워를 볼 수 있었던 청아씨와 모모랜드의 무대도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가수들은 음악으로, 배우는 연기로 팬들과 다양한 감정을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작품은 단지 시청각적인 영향을 넘어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감성을 나누는 매개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시상은 바로 AAA 베스트 이모티브인데요. 전 세계 팬들과 감성적인 소통을 나눈 아티스트는 과연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AA 베스트 이모티브 가수 부문 수상자는 강다니엘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다니엘 씨 영상으로 본인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강다니엘 씨는 솔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감각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매력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에게도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아시아 5개국 팬미팅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지 더욱 기대되는 강다니엘 씨,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수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다니엘입니다. 네, 일단 제가 네, 세 번째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길을 걸어오면서 험한 길, 좋지 않은 길이었지만 항상 다니티가 저렇게 밝게 빛나주시는 덕분에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잘 걸어온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또 멋진 아들로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에게 꼭 사랑한다고 지금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의 무대와 제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할아버지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의 새로운 시작을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다니엘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